2015 개정 영어 동아의 Advanced Reading 1과의 내용을 가지고 내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The Curse of the Egyptian Ring, 이집트에서 온 반지의 저주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Curse는 저주란 뜻도 있고요, 욕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Curse Words 하면 욕이란 뜻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저주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반지가 내린 저주.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진짜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추리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글이죠. 그래서 이그 글의 주인공인 여자아이가 어떤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인데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좀 실없기도 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같이 본격적으로 내용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rley Holmes was a 10th grader at Bakersfield High School. 스쿨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Bakersfield High School에서 10학년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재밌는 거는 이 문장에 그 Shirley Holmes라는 이 친구의 이름이 Sherlock Holmes의 여자 버전이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좀 탐정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닐까 정도는 유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he was the best crime solver in Bakersfield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최고의 범죄 해결사이다.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란 뜻을 갖고 있는 양보의 접속사네요. 비록 뭐일지라도 she was only a teenager. 그녀가 오직 10대에 불과했을지라도 even though 대신에 뭐 although나 though도 가능하겠죠? although 또는 despite the fact that까지. 'She found everything from missing cats to stolen bicycles. Find everything from A to B 구문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뭐뭐에서 뭐뭐에 이르기까지 missing cats, 길을 잃은 또는 잃어버린 이란 의미를 가질 때 missing, 이렇게 mist라고 하지 않고 ing를 붙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missing child 또는 the child is missing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ing 형태. 중요하고요. ED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고양이나 에서부터 to stolen bicycles, 도둑맞은 자전거들. 여기서는 PP를 썼죠. stealing bicycles 하게 되면 자전거가 훔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법상 의미상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stealing 쓰셔도 안 되고요. 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찾아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found는 find의 과거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founded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founded가 되게 돼버리면 동사의 원형이 found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설립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founded는 안 됩니다. The people of Bakersfield didn't dare to do anything bad. 띵으로 끝나는 말들은 항상 뒤에서 수식을 하죠.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말들은 뒤에서 수식을 한다. 그래서 이 둘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 게이 부분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dare to 동사 원형은 감히 뭐뭐 하려고 하다니까 didn't dare to면 감히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도 의미네요. 감히 뭐뭐 하려 하지 않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When Shirley was around, Shirley가 근처에 있었을 때는 감히 나쁜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One day Shirley's father came home from work. 어느 날 셜리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셨어요. And said to Shirley, Shirley에게 말했습니다. Pack your bags, 가방을 싸거라. We're going to the Big Apple. The Big Apple은 뉴욕의 애칭이죠. We're going to New York.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우린 뉴욕에 갈 거란다. Shirley's father worked at the Bakersfield Museum. Bakersfield Museum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요, 아버지가. And it's his field of expertise. 여기서 expertise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전문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겠죠? 그의 전문 지식의 분야는
필드는 여기서 분야란 뜻이죠. 그의 전문 지식의 분야는 was ancient Egyptian jewelry. 고대 이집트 보석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전문 분야였다는 이야기고요. A museum in New York City, 뉴욕시의 박물관은요, has recently acquired, 최근에 습득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제가 지금 head plus PP 시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셜리와 셜리 아버지가 이 박물관을 뉴욕으로 가기로 결정 내린 이전 시점에 고대 이집트 반지를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시제를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has가 아니라 had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And needed the help of Shirley's father. Shirley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옛날 물건들, 골동품들이나 이런 이제 보석 같은 것들을 잘 보시니까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이야기고요. Shirley had never been to New York. Shirley는 한 번도 뉴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시제가 과거 완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제 뉴욕에 가기로 결정한 시점이 과거였는데 그 이전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So she excitedly packed her belongings. 그녀는 신이 나서 자신의 소지품을 쌌습니다. pack은 싸다란 뜻이고요. 짐 등을 싸다. belongings에 항상 뒤에 s가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소지품이란 뜻인데 소지품은 한두 개의 물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들을 이제 총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belonging 항상 s가 붙어야 되고요. 동요 표현으로 possessions. possessions라는 표현도 동의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part 2입니다. When they arrived at the museum in New York, 그들이 뉴욕에 있는 박물관이죠. 박물관에 도착하였을 때, arrive는 타동사로 헷갈리기 쉬운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at이 사용된 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arrived at 또는 arrive in도 괜찮은데요. 여기서 이제 작은 장소이기 때문에 s를 썼고 when they reached로 바꿀 수 있죠. 또는 when they got to the museum in New York, they were generously greeted. 그들은 굉장히 관대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제가 wer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관대하게 환영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그 greeted란 표현 대신에 hail이란 표현도 가능해요. hailed 우박이란 뜻이죠. 근데 동사로 쓰면 환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By the director, 그 이제 박물관장이죠. 관장인 Mr. Paddington에 의해서 관대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They were introduced to other Egypt experts. 그들 누굴까요? 그쵸. 앞문장의 주어와 같은 대상이니까. 그 앞에 나왔던 Shirley and her father 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둘은 소개가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게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소개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동태 여기도 전문장에도 수동태 한 문장 있었죠. To other Egyptian experts 다른 이집트 전문가들인데 그 이집트 전문가들의 숫자를 아직은 몰라요. 앞으로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불특정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other 앞에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쵸?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 이집트 전문가들에게 소개되었다. Shirley와 Shirley 아버지가 소개된 겁니다. Mr. Ahmed was from Saudi Arabia. 첫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이런 추리소설에서는요, 등장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잘 기억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등장인물, Mr. Ahmed was from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아메드가 있었고요. Mr. Dracos came from Greece.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And Ms. Capango. Capango라고 하는 여성분이죠.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Was from Nigeria. 나이지리아 출신의 카팡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 몇 명이 모인 거예요? 셜리하고
셜리의 아버지하고 미스터 패딩턴하고 그리고 아메드하고 그리고 드라코스 그리고 카팽고 총 6명이 모인 거죠. After some small talk. Small talk은 일반적으로 인사나 가벼운 이야기들을 small talk이라 그래요. 약간의 가벼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날씨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있죠? They were taken to the ring. 그들은 반지로 데려가 졌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동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수동태가 여기저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죠? 여기도 수동태고요. 반지로 데려가짐을 당한 겁니다. 안내되었다는 이야기죠. It was made of pure gold.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the ring을 가리킬 거고요. 이 반지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be made of는 뭐뭐로 만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원 재료의 형태가 보이게 되면 of를 쓰시고요. 안 보이게 되면 화학적 변화여서 from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원재료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원재료가 보이기 때문에 of를 썼습니다. And has a large face. 커다란 얼굴을 갖고 있었대요. 이집트의 얼굴은 보통 파라오의 아니면 뭐 스핑크스 앞에 있는 커다란 그 얼굴을 떠올리게 되죠. 이상한 모자 쓰고 있는 아저씨요. With many ancient Egyptian symbols. 많은 고대 이집트 상징물들, such as 뭐와 같은, such as birds and stars. 새와 별들과 같은, like로 당연히 바꿀 수 있겠고요. 또는 뭐 including birds and stars carved on it. 그 반지 위에 조각된 이니까 이때 it은 the ring을 가리키겠고 반지 위에 조각된 거니까 전치사 on 썼고요. 조각된 거기 때문에 요건 중요하다. 조각된 거기 때문에 carved 대 PP 형태를 썼습니다. 이 자리에 ing을 쓰게 되면 안 됩니다. 그 Birds and Stars가 조각이 된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커다란 얼굴이 있는 반지였다고 합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를 갖죠? Shirley's father saw the ring. Shirley의 아버지가 반지를 보자마자 he commented. 여기서 as soon as는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전체를 as soon as 주어 동사는 뭐뭐 하자마자니까 on seeing the ring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를 갖죠? 중요합니다. 뭐뭐 하자마자 he commented 이렇게 평했습니다. Absolutely gorgeous. 절대적으로 아름답군요. 정말 훌륭하군요. This ring dates as far as back as 600 BC. Dates back 하게 되면 어디 어디로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인데 date back이죠. 여기에 as 원급 as를 동시에 썼죠. 뭐뭐만큼 뭐뭐하다. 기원전 600년만큼이나 far back 멀리 멀리 뒤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기원전 600년 전이면 그쵸 엄청난 거죠. 지금 한 2600년 정도 된 거네요. Mr. Ahmed nodded. Ahmed가 끄덕거렸습니다. 맞아요. The design looks like it's from the 26th dynasty, dynasty or later. 26번째 이집트 왕조 또는 그 이후에로부터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디자인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Look like 동사 원형을 썼고요. 회화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주어 동사인 것 같다. Look like 주어 동사를 썼습니다. Look like 주어 동사 뭐뭐인 것 같다. Mr. Dracos said. Dracos 씨가 말했어요.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the ring이겠죠. 그 반지와 같은 것을 저는 전에 본 적이 없어요. Never seen anything like it.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my life. 삶에서 이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뭐큰 재난이나 폭풍이나 어떤 자연재해를 맞이했을 때 미국인들이 이제 인터뷰하게 되면 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Mr. Capango whispered in a gentle voice. 카팡고 씨가 속삭였습니다. 어떤 목소리로? In a gentle voice. 부드러운 목소리로. A word of caution.
caution은 주의란 뜻을 갖고 있죠. 주의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It may be beautiful, 아름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but be careful of the curse. 이 글의 제목에 들어가 있었던 단어이기도 하죠. 저주를 주의하세요. Of the Egyptian ring, 이집트 반지의 저주를 조심하세요. The ring was only meant to be possessed by the royal family. 그 반지는요, 우리 그 be meant to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해석을 잘 못해요. 학교쌤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자습서도 그렇고, 제대로 그 느낌을 잘 전달을 못합니다. be meant to 동사 원형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be meant to는. 멘트에서 이 멘트가 원래 원형이 뭐죠? 그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mean이죠? 의미하다,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의도하다와 가깝습니다. 의미하다, 의도하다에서 의도하다와 가까워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래요. 그 반지는 possess 소유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아까 possessions라는 표현이 part 1에 나왔었어요. 마지막 문장에. 왕족의 가족에 의해서만 소유되는 거니까 수동태 소유되도록 원래 의도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반지가 만들어졌을 때 원래 그러기로 의도되었던 겁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뭐 어떤 자습서 보면 뭐뭐 하기로 여겨지다 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뉘앙스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원래 의도가 뭐뭐 하기로 되어진 물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be meant to 라는 동사를 써요. 아시겠죠? 옛날에 유명했던 팝송 중에 We are meant to be 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함께 있기로 의도된 커플이다. 우리는 운명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중요한 표현이니까 좀잘 기억해 두시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아니면 원래 뭐뭐인 것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뉘앙스일 것 같아요. 원래 뭐뭐였던 것이다. 뭐, 그렇단 이야기고요. 비 possessed의 수동태가 사용된 것도 좀잘 봐주셔야 될것 같고요. 수동태입니다. 의미를 그래서 적어볼까요? 이게 그나마 가장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소유된 거니까 수동태 형태를 쓰셔야 되고 이 자리에 ing가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소유되는 거니까. By the royal family. Royal은 왕족의 란 뜻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noble 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고요. 고귀한 이란 뜻도 있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단어가 loyal, noble 대신에 regal도 가능하죠. 그쵸? loyal 이란 단어랑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Royal은 왕족이란 뜻인데, 잠깐만, 리거리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그쵸, REGAL이죠? 왕족의. 그 로열이라는, L로 시작하는 단어는요, 충실한, 충직한 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Dogs are loyal friends of humans. 개들은 인간의 충직한 친구이다. 충실한, 뭐, 믿음직한 친구이다. 그 정도의 의미고, 로열과는 다릅니다. 이제 단어가 비슷하게 생겨서 어휘 문제로 가끔 등장했었습니다. If anyone outside the family, 가족 밖에 누군가가 took the ring, 그 반지를 가져간다면, they would experience great misfortune.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이 부전에.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반지를 가져간다면, 그들은 엄청난 불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은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색한 가정법 문장이기 때문에 어순 정도만 외워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자 셜리가 비웃어요. Shirley laughs. 그 아까 10학년짜리 그 친구 있죠? 비웃습니다. That story was probably made up. 그 이야기는 아마도 만들어졌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So was made up에서 수동태가 쓰였고요. 메이크업은 여기서 이야기 등을 꾸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이 더 로열 패밀리. 그 왕족 가족에 의해서 꾸며내어진 이야기일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메이크업의 동의어 표현 다 동의어가 아니라 다의어인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해두셔야 되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이라는 표현은요, 이야기 등을 방금 적었죠? 예를 들어 누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헛소리를 했을 때, Hey, I don't believe it. You just made it up. 너 방금 네가 꾸며낸 거잖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많이 쓰고요. You just made it up. 이때 it은 그 이야기, 방금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Reconcile과 의미가 같겠죠? 화해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 구성하다, 차지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미로 화장하다. 이제 메이크업 한다 그러죠? 그 메이크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화장하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뜻으로 보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보충하다는 조금 구별하기가 쉬운 게 보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뒤에 목적어 앞에 for가 항상 붙어요. 그래서 보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구별하기가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의 다섯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고등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이 표현의 의미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EBS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나중에 고3이 되면 암기를 지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외울 거라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외우는 게 괜찮습니다. 여기서 메이크업은 꾸며내다. 첫 번째 의미죠. Mr. Ahmed said, 아메드가 말했습니다. The story may be more genuine than you think. 이 이야기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짜일 수도 있어. More than입니다. 비교급 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Last year in Saudi Arabia,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a man was seriously injured. 한 남자가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단다. 부상을 당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수동태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Was PP죠? 수동태가 많이 나옵니다. In a car accident, on his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on one's way to 장소를 쓰는데 홈은 그 자체가 부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to를 쓰지 않는 게 특징이죠. On one's way to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푼 부상을 입었대요. After he bought a ring like this. 그가 이렇게 생긴 이것과 같은 반지를 산 이후에. After 절이네요. 부사절이죠. Shirley replied in a shaky voice. 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Perhaps that was just a coincidence. 그냥 그것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했을 수도 있잖아요. Coincidence 자체가 우연의 일치란 뜻이죠. Mr. Paddington said, 이 박물관 관장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Enough talk about curses. 저주에 대해서는 그만 말하고요. Shall we take a break?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some refreshments downstairs. Refreshments는 다과란 뜻이에요. 항상 뒤에 S를 붙였습니다. 다과는 보통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들 또는 뭐 과자들, 접대용 뭐 캔디들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S를 항상 붙였습니다.
약간의 다과가 아래층에 있습니다. 아래층에도 부사로 쓸 때는 S를 붙였습니다. 그냥 그래요. I'll join you shortly. 저는 잠시 뒤에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Shortly, 잠시 뒤에, 즉시란 뜻이죠. 잠시 뒤에, 즉시. Shirley and her father were the first. Shirley와 그녀의 아버지는 첫 번째 사람들이었대요. To leave the room. 방을 떠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To leave the room은 형용사용 용법이라 그랬죠? They were walking down the stairs.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지금 진행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과거 진행입니다. 그때 when they heard a sharp scream 뭐 했을 때 그들이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어 진행시제 when 주어 과거 시제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장 패턴이에요 영어에서 뭐뭐 하던 도중에 뭐뭐 했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when 다음에는 단순 시제 특히 과거 시제를 쓰고요 그리고 주절에는 과거 진행시제를 쓰는 거이 패턴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They rushed back into the room. They는 누굴 가리킬까요? Shirley and her father겠죠? Shirley와 Shirley의 아버지는 rushed to니까 달려갔다. 방으로요. Shirley rapidly scanned. Shirley는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방을요. 쭉 훑어보다라는 뜻이죠. Mr. Paddington was lying on the floor, face down. Lie는 그 눕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lie의 ing형이네요. lie, lay, lay의 형태죠. 그리고 이 자리에 laying은 안 되겠죠. 자, lie는 자동사인데 laying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laying은 올 수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face down은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바닥으로 한 채란 뜻을 가져요. to his left, 그의 왼쪽에는 there was a broken vase, 깨진 꽃병이 있었고 the floor was damp. 바닥은 젖어 있었습니다. 댐프는 젖은 이란 뜻이죠. 축축한. 네, Mr. Dracos ran back into the room. 드래코 씨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고요. Mr. Ahmed and Ms. Capango가 뒤이어서 곧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Shirley는 asked Mr. Paddington, Paddington에게 물었어요. Are you okay?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행히도요, Mr. Paddington replied.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I have a bump on my head. 나는 내 이마에, 혹이 생기긴 했는데, 이마에 할때 이제 이마는 면이기 때문에 오늘 썼죠? It's a little sore. 약간 아프긴 하지만, sore는 아픈 얼얼한이란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A little, sore를 수식하는 부사고요. But I'll be fine.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 문장 패턴을 보시면요. 우리 아까 parts, 3 한번 나왔던 문장 패턴이죠. 주어, 동사의 이제 진행형 시제, 과거 진행형이 나왔고, 그리고 when 다음에 주어, 동사의 과거 시제.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로 그때 뭐뭐 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패턴이라 그랬죠. 내가 케이스를 잠그고 있는 중이었는데, so was locking과 smashed 시제가 연결된다는 거좀잘 봐주셔야 됩니다. 사이의 접속사 when을 중심으로. 그때 바로 someone smashed me on the head. 누군가가 내 머리를 가격했어요. Smashed me on the head.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두고 신체 접촉 동사라 부릅니다. 이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를 좀 해두세요. 신체 접촉 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신체 접촉과 관련돼 있는 동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그 신체 부위 목적어를 동사 뒤에 쓰지 않고 이 신체 접촉 동사의 어순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어순을 먼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순은요. 신체 접촉 동사를 먼저 쓰고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목적어겠죠? 이때 사람은 이 사람의 어디를 뭐뭐 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야. 신축적 동사는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더 플러스 신체 부위. 이게 신체협력 동사의 일반적인 어순이에요. 신체협력 동사, 사람, 전치사, 더 플러스 신체 부위.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그럼 이때 중요한 게 전치사인데요. 전치사가 언제 뭘 쓰느냐가 중요한데, 전치사가 중요해요. 신체협력 동사에서는. 전치사 on을 썼을 때는 접촉일 때. 그리고 전치사 in을 썼을 때는 찌름이나 시선일 때. 특히 눈. 눈을 바라봤을 때 in을 써야 되고요. by를 썼을 때는 끌고 당김입니다. So 이세 가지 전치사가 신체협력 동사의 핵심이라 보시면 되고요. 예문 하나씩만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드 말고 다른 표현 쓸까요? 뭐이 정도 예문이면 될것 같은데. 일단 좀 보시면 he slapped me on the cheek이라 그랬죠? 찰싹 때리다란 뜻입니다. 나를 때렸는데 어느 부위를 나의 볼 부위를 그 부위를 때렸다. 자, 이때 손바닥으로 내 볼을 때리게 되면 그 볼이라고 하는 신체 부위와 접촉하게 되죠. 그 면과 면이 닿습니다. 그때는 전치사 오늘 써야 된다는 규칙에 따라서 오늘 썼고요. He looked me in the eye. 그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라고 할 때, He looked at my eyes라고 하는 것보다 He looked me in the eye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그 눈을 바라본 것은 이제 시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치사 in을 썼다는 거죠. She pulled me by the wrists. 그는 나를 잡아당겼습니다. By the wrists. 어디를 잡고 손목을 잡아당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she pulled my wrists라고 해도 되지만 의미는 통하겠지만 이 표현이 더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세 가지 전치사들 정리 잘 해두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했다 on the head 머리 부위를 가격했는데 어떤 전치사입니까? 접촉과 관련돼 있는 전치사라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전치사 on을 썼습니다. 가격하면 뭐 병이라든지 뭐 꽃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리와 접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Mr. Ahmed said, 아메드가 말했습니다. It must have been that face. 저 꽃병이었음에 틀림없어. Must have PP 구문은 뭐뭐이었음에 틀림없어라는 의미를 전달하죠. 그래서 이때는 must 자리에 다른 조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Must have 자리에 뭐 should have라든지 이런 표현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뭐뭐 했어야만 했다는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should have PP는 안 된다. What happened to the ring? 반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Mr. Paddington이 말했습니다. Luckily, it's right here. 아, Mr. Paddington이 앞 문장은 Mr. Paddington이 말한 게 아니라 아메드가 물어본 거겠죠? 그러자 Mr. Paddington이 말했습니다. 운 좋게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격자가 try to tear it from my hands. 나의 손으로부터 그것을 원래 tear는 찢다란 뜻인데 갈기갈기 찢다. 여기서는 뺐다 정도의 의미예요. 그 반지를요. 이때 이 시가 가리키는 건 반지겠죠? 반지를 내 손으로부터 뺏으려고 노력했지만 try to 부정사와
동명사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to tear 대신에 tearing은 안 된다 그랬죠? 안 됩니다. But I held onto it. Hold onto 명사. 무엇무엇을 붙들고 있다. 붙잡다, 붙들다. As tightly as I could.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세게, tightly, 부사를 썼습니다. tightly, 세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As tightly as possible도 가능하겠죠? The thief's fingerprints should be on it. 그 도둑의 지문이 저 꽃병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거는 the vase를 가리키고요. Miss Capango remarked. 카팡고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말하다, 언급하다. 'It's the curse.' 이제 그 여성, 그 전문가께서 말한 거죠. 이번 사건은 저주 때문이에요. I warned you. 경고했잖아요. I'm getting out of here. 저 나갈 거예요. 라고 하자, Mr. Dracos가 picked up the phone,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on the wall, 벽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자, 이때 pickup은 이어 동사인데, 이어 동사의 특징은 대명사가 목적을 때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이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일반 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이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뒤에 따라 나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the phone만 넣으면 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넣으려면 같이 넣어야 돼요. The phone on the wall up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명사를 그냥 놔두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넣어도, pick the phone on the wall up 해도 되지만, 조금 어색해지기 때문에 이 상태가 자연스럽다. 다시 말해서, 문제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크다. He shouted.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Everybody freeze. 모두 가만히 있으세요. 이제 경찰이 보통 말하는 표현이죠. 총을 이제 겨누면서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I'm calling 112. 112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누가 소리친 거예요? 드레코 씨가 소리를 친 거죠. 112에게 전화를 걸겠다라고 드레코가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He spoke into the phone. 그는 전화기에 대고 말을 했습니다. 전화기 수화기 안에다 대고 말한 거기 때문에 전치사 into를 써야 되고요. Send the police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경찰을 보내주세요. A crime has been committed.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지금 시제가요. 현재 완료 시제와 수동태가 합쳐진 현재 완료 수동태 구문이네요. 범죄가 범해진 거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가 돼야 되고요. 현재 완료는 방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겁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죠. 누가 전화 걸었다고요? 드레코 씨가 전화를 건 겁니다. 112에. It was only a matter of minutes before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여기서 matter of는 대략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대략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Before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뭐 하기 전에? 문에, 대문에 누군가 노크를 하기 전에, 노크가 있기 전에, 대략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I'm Detective Marcel. 저는 Detective Marcel입니다. I was in the neighborhood. 제가 이 인근 지역에 있었고요. And came as soon as I could. 제가 올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As fast as 뭐다 바뀔 수 있는 표현이고요. Mr. Paddington explained the situation to Detective Marcel. Detective Marcel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Marcel asked the others. Marcel은 다른 이들에게 패딩턴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 물은 거죠. Where were you when you heard Mr. Paddington scream?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heard가 지각 동사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중요한데요. 어순 중요한데요. 지각 동사 먼저 쓰고 Mr. Paddington이 목적어,
scream이 목적격 보어일 테니까 scream 자리에 screaming도 가능하겠죠. 근데 screamed는 안 됩니다. 둘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당신이 패딩턴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Shirley and Mr. Holmes replied. Shirley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죠. We were going down the stairs.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Martha wondered. Martha는 궁금해했어요. Wonder는 궁금해하다란 뜻이고, wonder는 배회하다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wondered 대신에 wondered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말설은 궁금해했습니다. The elevator was very close by. 말설이 그 탐정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매우 가까이 있었는데, close by는 가까이에란 뜻을 갖는 뜻이고요. 가까이에 있었는데, yet 하지만 you decide to walk down 걸어서 내려가시기로 결정을 하셨군요. decide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죠. Mr. Holmes said, 이렇게 말했대요. Yes, I wanted a little exercise. 약간의 운동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Exercise는 셀수 없는 명사, 즉 이제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a little이 exercise 수식을 하고 있는데 어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가 없게 되면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되고 이 자리에 a little 대신에 a few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되면 안 되겠죠. few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나와야 됩니다. Mr. Ahmed said,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메데 씨가, I was waiting for the elevator.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I came back as soon as I heard the scream. 내가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돌아왔습니다. As soon as 주어 동사는 뭐뭐 하자마자라 그랬죠? 자, 이때 on ing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on hearing the scream 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Marcel asked, "You're wearing a watch on your right hand." 당신은 오른손에 시계를 차고 계시군요. "Are you left-handed?" 왼손잡이이십니까? "Left-handed" 왼손잡이의란 뜻을 갖고 있고요. "Lefty"라고도 하죠, 형용사로. Mr. Ahmed replied,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Yes, what does that prove?"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Marcel shook his head. 말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Nothing yet. 아무것도 아직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Miss Capango said, 이그 여성 전문가 있었죠? 그 여성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I went to the ladies' room. 저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To wash my hands. 손을 씻기 위해서. 이때 to wash는 부사 목적이기 때문에 in order로 바꿀 수 있겠고요. 추가할 수 있겠고요. So as를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Before getting some refreshments. Refreshments는 다과라 그랬죠, 아까. 다과를 먹기 전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손을 씻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Marcel looked at her hands. Marcel은 그녀의 손을 보았죠. You still have water on your hands. 아직도 손에 물기가 있군요. Miss Capango said, I didn't have a chance to dry them. 손을 말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to try them은 형용사적 용법으로 chanc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chance는 기회란 뜻이죠. 미스터 드래코 said, 드래코 씨가 말했어요. I also went to the men's room. 저 또한 남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Marcel noted. 노트는 주목하다 정도의 의미예요. But your hands are dry. 뭐에 주목했냐면, 하지만 당신의 손은 말라 있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코는 화장실에 갔다 와도 이제 손을 안 씻는 뭐 그런 약간 더러운 인간으로 낙인이 찍힌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Mr. Draco's complained. 이렇게 불평을 했대요. Are you accusing me? 당신 저를 원래 accuse는 비난하다, 기소하다라는 뜻인데. 문맥상 의심하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죠? 뭐, 비난하다. 여기서 뭐, 비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죄를 씌우시는 겁니까? 그 정도 의미예요. I didn't even touch the water. 전 물에 손도 안 댔습니다. I ran back as soon as I heard Mr. Paddington. 저는 듣자마자 Mr. Paddington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자마자 뛰어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as soon as 대신에 on hearing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미스 카파고 protested. 미스 카파고가 항의했습니다. Cease this nonsense. Cease는 멈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top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멈추세요. I assure you. 저는 당신을 확신시키는 바입니다. That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절을 이끄는 that. There is no thief. 도둑이 없다고 확신하는 바예요. It's the curse. 저주입니다. Detective Marshall said. 그래서 함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Keep calm, everyone. 모두 진정하세요. Keep은 이제 연결 동사이기 때문에 보어로 형용사를 취했습니다. Calmly 안 되겠죠? Once I get the vase and the ring to the police lab for fingerprints. 일단 뭐뭐 하자, 뭐뭐 하게 되면 이란 의미죠. 내가 그 꽃병을 입수하고, 그리고 반지를 입수하고, to the police lab, 경찰의 그 연구소, 약간 국과수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For fingerprints, 손짐문을 얻기 위해서 경찰로 일단 보내게 되면, we will get to the bottom of this. Get to the bottom of은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무엇의 바닥으로 파고들다죠?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진상을 규명하게 될 겁니다. Until the results come in, 결과가 나올 때까지 everyone is a suspect. 모두가 용의자입니다. Until the results come in. So don't think about leaving town.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떠날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셜리가 등장하죠. 셜리는 우리 파트 1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동네에서 여자 탐정으로 소문이 자자한 친구입니다. 그죠? 자신감 있게 선언했습니다. There is no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 추가적인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Further 대신에 farther 같은 단어로 바뀌면 안 되겠죠. 굉장히 헷갈리는데. Farther는요, 물리적 거리가 더 먼이라는 의미로만 쓰이고요. Further는 물리적 거리가 먼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뭐 정도가 더 심화된 더 깊은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farther는 further로 대체될 수 있지만 further는 정도가 더 깊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farther로 바뀔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I know who the thief is. 누가 도둑인지 알것 같습니다. Who the thief is는 간접 의문문절입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취하고 있죠. 간접 의문문. Or should I say thieves, 도둑들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I've texted the real police at 911. 저는 911에게, 911의 번호로 진짜 경찰에게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And they are coming to take you to jail. 당신들을 감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질문이 나와 있나요? 질문이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 걸로 쌤이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Who are the thieves and how did Shirley know? 누가 도둑들이고 셜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글이 끝나고 나서 던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탐정 소설들이 뭐 셜록 홈즈 시리즈나 뭐 이런 소설들을 보게 되면 아가사 크리스티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그 디테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보아야 누가 범인인지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범인은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뭐 그걸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겠죠? 범인은 아까 그 드레코스, 그 전문가, 그리스에서 온 전문가 드레코시하고, 그리고 탐정이라고 온 인간, 그두 명이죠? 탐정이라고 마지막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디텍티브 말서라는 두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 이유가 지금 마지막에 셜리는 911에 전화를 했는데, 아까 파트 4와 파트 5를 보게 되면 그 드레코 씨가 112로 전화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굉장히 당연한 게, 그리스는 112에 전화하게 되면 뭐 화재라든지 경찰을 부를 때 112로 전화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어디냐면 미국이죠. 뉴욕에 있는 그 뮤지엄이기 때문에 112로 전화하게 되면 오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자, 거기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 디텍티브 말설이 어떤 수작을 피고 있어요? 모두 조용히 하시고, 일단 제가 꽃병과 반지를 경찰 국과수로 일단 보내고 나면, 그죠? 보내고 나면 결과 얻을 겁니다라 그랬으니까, 이 디텍티브 말설이 지문을 얻는다는 핑계로 이 꽃병과 반지를 빼내가려고 하는 그런 수작임을 좀 힌트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범인은 그 드레코스 씨하고 그리고 디텍티브 말셀이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중요 문법 패턴으로는 이제 과거 동사 먼저 나오고, 과거 진행, was ing 나오고, when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의 과거형. 이 문장 패턴이 좀 여러 번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as soon as라든지,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주어 동사는 주어 동사 하자마자죠. 얘는 on ing로 바꿀 수가 있다. 단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주어가 같을 경우에 바꿀 수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n ing로 바뀌는 포인트 좀잘 봐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간접 의문문도 남아 있었고, 여러 가지 중요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뭐 중간에 수동태도 뭐한네 번, 다섯 번 넘게 나왔었고요. as 원급 as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원급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등등 좀잘 파악해 두시면 이번 단어도 큰 무리 없이 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지문은 조금 길긴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